와, 완전 요트 같은 분위기 맞죠? 네. 네, 풀 트리밍, 도어 트리밍, 그리고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모니 시트, 그리고 리얼 카본, 디컬 핸들, 그리고 냉온 커블더. 다 돈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돈.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마트입니다. 바로 앞전에 GV342번 천만 은퇴자들이 좋아하는 4인승 황제 차바 그리고 일체형 어닝 보여드렸죠. 자, 이번에도 역시 어닝 펼쳐 있습니다. 이거 하이루프 일체형 어닝 너무 대박나는 거 아니에요, CPA님? 거의 많은 분들이 차바 하시는 분들은 거의 어닝도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본 차량은 뭐라고 할까, CPA님? 완전 풀이야. 돈이 많으신 분인가 봐. 부자신가 봐. 집에 벤틀리나 아니면 분명히 마이바가 한 대는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 차에다 할 수 있는 거 모두 다 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궁금하시면 따라오시죠. 심피디님 오시죠. 자, 일체형 사이드 어닝 멋집니다. 물론 어닝 월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칠 수가 없고요. 자, 일렬 쪽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심피디님 일렬 쪽 제가 이쪽에서 열어드릴까요? 한번 끝에서부터 설명할게. 와, 완전 요트 같은 분위기 맞죠? 네. 네, 풀 트리밍, 도어 트리밍, 그리고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모니 시트, 그리고 리얼 카본, 디컬 핸들, 그리고 냉온 커블더. 다 돈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돈. 그쵸. 네,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는 기본이고요. 어? 바닥 쪽이 뭐지? 이거 컬팅 자수 베이스에? 상부에? 뭐야? 정글 매트. 혹시 이분이 시골에 사시나? 땅 부자신가? 라인 매트를 안 깔고. 네, 대부분, 아니, 진짜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정글 매트를 좋아해요. 자, 그리고, 야, 전체. 야, 분위기 어때요? 정말. 이게 카니발인가 싶을 정도로 아트원에서는 이렇게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2열 쪽 한번 살펴볼까요? 자, 2열 쪽 비춰주시죠. 또 2열은 또 승차 욕심. 즉, 7인승 리무진 릴렉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죠. 네. 네, 바닥 쪽에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그리고 롱레일이 이렇게 앞쪽까지 연장이 되어 있네요. 네. 롱레일 연장하는 이유 아시죠, 심피디님? 네. 네, 시트를 바로 그냥 앞으로 쫙 당기면은 전동 침대 시트가 차실에서 1850까지 나온다고. 그리고 딱 이렇게 하면 승차 모드가 되겠죠. 승차 모드인데 뒤에 7인승 7명이 탈 경우에는 이렇게 2열을 승차 모드로 해놓고 만약에 4명이 탄다 할 경우에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시연을 해볼게. 심피디 미안해요. 왜 미안한지. 이 안에는 정말 시원하니까, 천국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어닝 있으니까 그늘 지지 않습니까. 자, 제가 미안해 이것도 미안한데 정말 누구한테 미안할 정도로 편안합니다. 물론 언더소프트도 올리면 넘어오고요. 자, 그리고 열어놨네, 문. 뭐 커튼 자주 설명하니까 하대, 블랙, 그리고 원단, 베이지 컬러 열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말 좋다. 화면도 한번 비춰주시오. 화면에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고 자체 배터리, 하지만 본 차량은 후석에 어마어마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본 버튼만 딱 눌러주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며칠을 아주 볼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전기 빵빵합니다. 그리고 상부 쪽 잘 붙여놨네요. 붙여놓은 게 아니라 끼워놨는데 신기님 이제 요령이 생기네. 이제 보시면 안 돼요. 저 어쨌든 우리가 고프로가 화질이 아무리 좋아도 펠리스의 송풍, 와, 시원하다. 정말 시원한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기밖에 없죠.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네 개의 송풍기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에어덕트 구조가 상부 쪽으로 올라와서 네 개의 송풍구에서 떨어지는 기술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자주 설명드렸고, 이 더운 여름에는 최고죠. 네, 제가 땀나고 있어요, 지금은. 땀 금방 식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릴렉션 시트로 평소에 네 명이 탈 경우에는 너무너무 편추 2열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3열로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차량 3열에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데, 심피님 잠깐 들어오시죠. 예, 시원하죠? 미안해요. 예, 3열에 이렇게 이 플라스틱 부분에 키 크신 분은 살짝 뒤로 이렇게 누워주시면 닿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걸이 있죠. 팔걸이 있고 이쪽 팔걸이 있고, 이 상태에서 등판도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있는 상태고 충분히 성인도 탈 수가 있습니다. 2열의 승차 모드. 하지만 2열의 릴렉션 모드로 하면 공간이 없어서 3열에는 못 탄다는 거. 즉, 평소에는 6명이 탈 수도 있고 4명이 탈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승차 요건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침대 모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심피디님. 네. 예, 침대 모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 영상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침대 모드로 하는 연속 동작. 자,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줍니다, 최대한. 왜냐? 롱레일이 있기 때문에 좀
안에서 올라가니까 좀 불안한데 최대한 앞으로 당겨주죠. 마찬가지로 조수석 뒤쪽도 앞으로 당겨줍니다. 롱레일이 설치한 이유죠. 최대한 앞으로 당겨주고 등판도 살짝 뭐 접어줘도 되고 안 접어도 되고 등판도 살짝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침대 모드로 해볼 건데요. 자, 후석 쪽으로 가시죠. 심피님 후석 쪽에서 하겠습니다. 후석 쪽에서 침대 모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침대 시트를 롱레일 통해서 앞으로 밀어줍니다. 자, 어마어마한 적재 공간 생기죠. 네, 뒤쪽에는 캠핑 장비, 골프백 충분히 실을 수가 있습니다. 본 차량도 역시 골프 여행, 그리고 차박 여행, 뭐 낚시 등 다 즐길 수가 있죠. 그리고 본 차량에는 전기 장치,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립니다. 240A 인산철 배터리, 4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3000W 인버터,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펙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된 전기 장치 보고 있고 스위치 패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수납 공간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시연을 해봐야죠. 자리를 바꿀까요? 이쪽으로. 자, 전동 침대 시트. 본 전동 침대 시트는 릴렉션 시트가 아닙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황제 차박 시트고, 6인승일 경우에는 굳이 릴렉션 시트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등판이 완전히 내려온 상태. 그리고 방석 부분이 등판과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것이 아트원의 특허라고 자주 설명을 했죠. 그리고 팔걸이가 현재 찍찍이가 붙어 있었는데 안 붙인 상태. 그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연장을 하고 벽에를 딱 끼워주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언더 서포트가 안 펼쳐져 있네요, 그죠? 언더 서포트를 펼치면 최대 1850까지 차실에서 침대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안 보여줘도 이미 손님들 다 알아. 맞아요. 네, 언더 서포트 다 올라오는 거 뭐 좀 시간이 걸려드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테일게이트가 닫힌다는 거. 즉, 본 차량은 베이스는 7인승 2열의 릴렉션 시트가 있는 7인승에다가 이렇게 크림 베이지로 풀 트리밍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등 아트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담았습니다. 더불어 일체형 사이드 어닝까지. 아마 서두에 말씀드렸 부자일 것 같아요. 이분은 돈이 거의 튜닝비만 한 2500 정도, 물론 자세한 내용은 공개 댓글에 올리겠습니다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족을 할지는 저희도 의문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차량은 캠핑이 목적이 아닙니다. 차박이 목적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릴렉션 시트를 이용해서 4명 또는 6명이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 있는 모드고요. 더불어 주말에는 2명이 아주 편안하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어닝 월과 더불어 즐겁게 캠핑을 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자, 앞진의 GV342번 차량과 어떠신가요? 전혀 틀리죠. 자, 본 차량의 용도는 사용하시는 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꼼꼼히 비교 그리고 고민한 끝에 결정해 주신 바로 7인승 릴렉션 시트가 포함된 황제 차발 6인승 모드입니다. 자, 다음 영상 GV344번인데 또 틀려요. 역시 차박 시트인데 황제 차박 6인승인데 그 영상도 계속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땀나요. 심피님 지금 두 대 연속으로 흘려니까 저 보지 마시고요. 차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사용자 용도는 정말 다 다르죠. 그 사용자 용도 다 모두 존중하고 역시 컬러 이렇게 요트 같은 분위기 취향 존중도 하고 있고 현재 아트원에서는 선주문 차량들 쫙쫙쫙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 주시면 한 뭐 두 달 하지만 휴가가 좀 있습니다. 8월 4일까지 저희가 휴가하고 또 근무를 하는데 계약 주시면은 바로 원하는 리폼까지 해서 출고 드릴 것을 약속 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